여기는 신림 일동으로 현재는 반지하방입니다. 반지하방인데 크기가 뭐 작지도 않고 일단은 화장실 있고 여기는 신발장이 있네요. 그리고 방이 방이 일반 없는 것보다는 좀 큽니다. 여기 보일러실이 따로 있어서 창고용으로 써도 될 것 같고요. 옵션은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옷장은 없네요. 여기가 반지하다 보니까 장마철에 아무래도 조금 습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가 3m50입니다. 그래서 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임대인분이 제습기를 하나 사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벽에서 저희까지는 4m20입니다. 3m50에 4m20이면 많이 크죠. 그래서 가격은 현재 500에 42만원에 관리비 5만원. 관리비 5만원에 전기, 가스, 수도까지 별도고요. 옵션은 풀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명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나는 옷장하고 책상이 없는 게 낫다 하신 분들한테는 괜찮고, 지상층이 이 정도면 500에 42만원으로는 한 50은 봐야죠. 그래서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하니. 크기가 괜찮아서 아마 신림역에서는 하루 한 10분 걸을 걸 예상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